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요.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네. 불러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거 보신 적은 있으세요? 예, 올해 네. 사실 작년 후반부터 네. 올해 초까지 신경 변화가 많이 와서 근데 사실...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예. 근데 저는 원체 뭐 아무것도 안 받고 보는 그런 무당이라 예. 신점으로만 보는 무당이라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제 저희 거실에서 계실 때부터 자꾸 말이 나오던 게 있는데 예. 선생님이 겉으로 보셨을 때는 되게 온화하게 생기셨단 말이에요. 예. 강한 인상도 아니시고 예. 어떻게 보면 정말 어디에 가서 진짜 지나가는 벌레 한 마리도 밟아죽이지 못하는 그렇게 심성이 착하신 분이라고 저는 말이 나와요. 예. 근데 선생님한테 자꾸 막 어두운 기운이 따라들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거를 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 자꾸만 신바람이 불고 내 조상바람이 불고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선생님 내에도 이상하게 내 본부리도 본부리지만 성이 다르고 본이 다른 어떻게 보면은 내 직계 가족이 아닌 다른 부리에서도 이 신이 자꾸만 치고 들어온다 그래요 선생님한테.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선생님의 본 사주를 놓고 보면 내가 혼인의 기운은 있으셨어요. 예. 근데 혼인은 하셨나요? 아, 예, 제가 결혼했습니다. 네. 근데 이 혼인의 기운이 있었는데 이게 나의 본부리가 아니라 자꾸만 처갓대 내 부인의 부리에서 신줄이 같이 치고 들어오시는 형국. 그렇다 보니 작년, 재작년, 특히나 저는 작년 여름 넘어오면서부터 심해지셨다 그래요. 작년 여름 넘어오면서부터 이게 좀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선생님이 좌정이 안 돼요. 안정이 안 되세요. 근데 이게 그 어떤 이유가 없어요. 흔히 말해 옆에서 사람이 저를 달달달 볼까요? 그럼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상하게도 내 스스로가 나를 조율을 하기가 힘드시다 그래요. 쉽게 말해 사람인지라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삼위일체가 안 되는 연구. 생각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그리고 또 웃긴 게 이게 무슨 우울증, 조울증 비슷하게 감정의 기복이 조금은 심해지신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원래대로라면 선생님은 내가 무언가를 진행을 할 때에도 아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사시던 분인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뭔가 아 이건 아닌데 아 이래서 그런가 아, 낙담을 하게 된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 선생님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러지? 물음표가 세워질 수가 있겠다 그래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선생님한테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들어요. 그거를 신바람, 조상바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처럼 이렇게 무당을 해서 풀어먹을 수 있냐? 근데 그것도 맞기는 하세요. 근데 선생님 마음에 그럴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어디 딴 데 가면 신병이라 소리 안 하시던가요? 천문은 열려있다라고 저 올해 초에 전화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근데 저도 거기에 한 표.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절에도 좀 다니고 집에서도 지금 그 연불 같은 것도 금강경이나 뭐 이런 것도 자주 듣고 제가 이제 과거에 그 다음 전생에 그 업 같은 부분들을 이제 알다 보니까 저는 20대 때는 막 살아왔거든요. 죄도 많이 짓고 하다 보면 그거를 이제 모르고 살다 왔는데 그 나이 40 작년부터 그게 온 그 느낌이 그래서 42부터 시작이었어요. 예, 그 예,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경 듣고 절에도 다니고 그렇게 이제 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해서 뉘우치면서 계속 이제 불경 듣고 그렇게 왔거든요. 지금도 이제 지금 나는 좀 핑계지만 시간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불경만 듣고 기도는 지금 이제 절에는 꼭 갈 필요는 없다고 해서 마음속으로는 그냥 가볍게 그냥 기도만
뭐 그게 잘 된지 잘못된지는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근데 이게 특히나 이제 부산에 계신 분들은 예. 이제 부산은 이제 불교 문화의 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불교에 대해서 행사들도 많고 또 이제 요즘에 이제 부산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은 예. 불교 축제도 이제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특히나 이 부산 분들이 조금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찍었었지만 이런 무속이랑 불교랑은 달라요, 선생님. 예. 왜냐? 불교에서는 부처라는 그런 분을 네. 이제 숭배를 하는 거고 그런 분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수행을 하고 네. 내가 수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무속은 우리나라 토속 신앙으로서 네. 정말 강신무들이 어떻게 보면 세습무도 있겠지만 네. 강신무들이 이제 신이 네. 선택을 하셔서 오셔가지고 이 신노름을 하고 이 신노름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한 신의 행색을 하는 신의 말을 전하는 사제일 뿐이거든요. 제자일 뿐이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이 집에서 금강경을 들으시고 모르시고 그건 내 마음의 위안, 네.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네. 근데 다만 그러한 것 또한 선생님한테는 신이 자꾸만 발동이 걸리는 요인이 된다 그래요. 왜냐? 내 스스로가 그걸 듣고 안정은 되지만 자꾸만 암묵적으로 깔려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자꾸 신이 발동이 걸리는 거야. 내가 자꾸 신이 나를 그렇게 한다는데. 그렇다 보니 자꾸만 알아주는 꼴이 돼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차라리 그냥 그래 신을 섬기고 모시고 가겠다 하시면 하루빨리 신굿을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냥 모른 채 하세요. 그게 선생님한테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마음속에는 혹시라도 이러한 신을 모실 준비가 되셨나요? 라고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근데 선생님이 뭐 20대 때 30대 때는 제가 뭐 정말 뭐 그냥 막 살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막 살았다는 표현이 안 돼요. 왜냐? 사람은 누구나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할 수 있는 거나 하고 사는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아니요. 오히려 나는 선생님이 더 맑고 순수하다고 느껴져요. 또 그러기 때문에 신들도 선생님한테 다리를 뻗는 거고.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 추천이란 말이 좀 웃기지만 선생님한테 뭔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다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선생님은 신을 받으셔야 돼요. 신을 모시셔야 돼요. 신을 섬기셔야 돼요. 그게 선생님한테는 맞는 게.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은 무당이 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네. 이제 무당이 되면 이제 처음 내리는 이제 무당을 애동제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애동의 시기가 지나 선생급이 되면은 이제 어떠한 신명이 오시는지 그런 게 참 잘 보여요. 물론 뭐 아니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근데 나는 선생님이 저처럼 뭐 황해독구술 하면서 뛰는 성거리 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앉아서 내가 풀어가는 흔히 말해서 왜 이거를 뭐 법사라는 표현이 맞겠죠. 네. 고장을 치면서 축원을 하면서 이제 이끌어가는 그러한 법사 줄력이 더 안진부리의 줄력이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네. 저는 차라리 그런 격으로 선생님이 나의 이러한 신의 기운을 풀어가시는 거 그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알려주신 건 아니요. 저는 앉은 곳을 내리지를 못해요. 왜냐면 저는 성거리 무당이기 때문에, 저는 뛰는 박수 무당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거리에 대해서 제가 뭐 내림을 해드려가지고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앉은 법사로 가실 때는 이 법사 선생님 밑에서 체계적으로 배우시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이 차라리 내가 정말 신을 섬기겠다 하시면은 정말 유능하신 법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배워가시는 거. 그게 맞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차라리 선생님이 이런 신의 기운을 풀어가시는 거 예. 그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물론 뭐 제가 돈 욕심이 내고 뭐 선생님한테 뭐 한절하게라도 해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나한테 내려 막 이러겠죠. 근데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거리로 내리신다고 해도 선생님은 뛰지를 못하세요. 예. 그러기 때문에 앉아서 풀어가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선생님이 처음부터 왜 첫 단추를 잘 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다른 데 가서 또 배워야 돼. 그럼 또 뭐 가림구슬 해라 뭘 해라 또 2차적으로 돈이 들어가요. 그럼 차라리 그럴 필요 없이 처음부터 첫 단추 잘 끼셔가지고 저는 선생님이 잘 걸어가시면은 그게 더 나은 방도가 되지 않으실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뭐 궁금하셨던 건 더 없으세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 어쨌든 저 애기들이 지금 작년에 네. 출산한 또 네. 막내가 또 있어서 네. 두 명이나 지금 키우고 있는데 둘이래요. 예, 그래서 먹고 네. 살아야 되고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이 세상 그 하늘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네. 먹고는 살고 하고 싶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 이렇게 박박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싫고 그쵸? 좀 기도도 하고 싶고 이런데 일단은 애들하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이 좀 지금 이제 물론 올해까지 조심하라고는 이제 올해 초에 엄마한테 그 대략은 들었는데 좀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지 이런. 근데 이게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게 신이 이렇게 발동이 걸리기 시작을 하면요 예. 사람을 주저앉혀요.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이 생업격으로 하시는 일이 있다 해도 예. 이게 자꾸만 멈칫 되세요. 흔히 말해 수월하게 쫙 풀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이거를 무병이라고 칭하는 거고 이거를 신바람이라고 칭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올해가 좀 넘어가야 예. 선생님이 조금 숨은 쉬실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신은 절대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예. 먹고 살게는 해주세요. 근데 다만 넉넉하지 못할 뿐이고 내가 조금 흔히 말해서 돈 1,000원, 돈만 원 그냥 내가 수월히 쓰고 싶어도 그게 조금 제약은 걸릴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선생님이 조금만 알뜰살뜰 해나가시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고비이기는 해요. 흔히 말해 보릿고개가 온다 해도 예. 내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는 있잖아요. 예. 딱 지금 그 상황이라고 비춰지기 때문에 조금만 선생님이 단도리 하세요. 그러고 나시면 은 예. 크게 탈은 없고 근데 다만 이상하게도 전화 오는 말은 내년 수전 들어가면서는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신한테 조금은 굴복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뭐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는 아니더라도 소소하게라도 모셔가면서 빌어가시면서 나는 선생님이 제자의 감투를 쓰지 않으실까 싶네요. 그냥 감으로 사실은 그런 거 아니 거라고 한 90%는 그냥 10% 정도 감만 있었는데 직접 말씀드리니까 조금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게 무당은 절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예. 왜냐?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을 섬기는 제자이고 또 신의 말을 전하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판단에 도움을 드릴 뿐이거든요. 예. 근데 그 도움이 조금 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은 가셔야 될 분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첫 상담부터 근데 이게 예. 어쩔 수가 없는 게 선생님을 제가 처음 아까 거실에서 뵙자마자 계속 들었던 생각이기 때문에 참 겉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 하실 분이 아닌데 이상하게 이런 가물이 있으시고 이런 끼가 있으시고 기운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은 진짜 겉모습만 보고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혹시라도 뭐 지금 이렇게 인연이 돼서 뵀지만 뭐 나중에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저한테 도화꽃이 피었다고 하는데 좀 별로 좋지는 않은. 아니요. 요즘 시대에는 도화가 도움이 돼요. 네, 왜냐하면 요즘 혼자 살아가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예. 나한테 사람이 또 붙어야 되고 근데 이 도화라는 게 나쁜 도화도 있고 좋은 도화도 있지만 선생님은 좋은 도화에 속하세요.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의외로 내가 내 뚝심은 있겠다면 귀가 조금은 얇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귀가 얇다라는 표현이 사람을 너무 믿어요 이게 아니라 선생님의 편의보다는 남의 편의를 더 봐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귀가 얇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건데 선생님을 먼저 좀 생각하시고 이기주의가 조금만 되세요. 그러고 나시면 선생님이 더 살아가심에 있어서 네. 손해볼 일은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